그냥 이 생각. 그래서 질문을 던졌죠, 저희 할머니한테. 그래서 언제 지금 제가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무당이 되신지는 딱 일자까지 말고 몇 개월 정도 되셨는지? 한 4개월 좀 넘은 것 같아요. 축하드립니다. 이제 100일 된 외동제자 선생님인데. 아니 제가 네.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도 뭐 법당을 차려야 되겠다, 뭘 해야 되겠다, 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좋아서 그냥 계속 기도만 다니고 그냥 거기가 좋아서 그냥 가고 갈 때의 기분은 그냥 늘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. 이제 거기 있는 선생님이 너 언제 법당 차릴 거야? 너 언제 법당 차릴 거야? 이제 여러 번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때마다 선생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법당을 차려요? 또 선생님은 이제 별 말씀 안 하시고 응 알았어. 뭐 이 대화가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다가 네. 어느 순간 제가 물어봤어요. 할머니 저 법당 언제 차려요?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처음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몇 개월간 그냥 모시기만 하다가 네 그냥 집에서 이렇게 모셔놓기만 했죠.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갑자기 딱 어느 순간 마음을 딱 드셔가지고 사람을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. 제가 근데 이제 천안에다가 네. 하겠다고 생각을 근데 그때 왜 제가 천안이라고 말을 했는지는 지금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저 원래 집은 저희 남편과 자식은 지방에 계시죠? 네, 저희 주말 부부거든요. 아, 지방에 계시군요. 네. 이 법당 자체로 보면은 영상으로 제가 뭐 못 담을 수도 있겠지만 다 못 담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 조성돼 있어요. 근데 사람분 이제 손님께서 점사를 보러 오실 때 대부분 다 편안해 하시나요? 뭐 상황에 따라 틀린데 네. 지금 제가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니까 네. 아, 남들이 그냥 다른 무속인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하니까 네.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네. 생각을 했는데 네. 뭐 그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안 들더라고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영상 자체가 선생님을 피하라는 영상이잖아요. 그렇죠? 하나 여쭤볼게요. 자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 네. 그냥 저희 신령님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는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배워가면서 그렇게 커가는 거죠.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화이팅!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